동해자인은 효과동 산 1일대 지하 3층에서 최고 20층에 9개동, 전용 면적 84에서 161제곱미터 670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요, 84제곱미터 599가구, 113제곱미터 35가구, 115제곱미터 32가구, 161제곱미터는 펜트하우스인데 4가구 등입니다. 오는 8월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GS건설이 동해자이를 분양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이 전국적인 아파트 시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머니앤더시티에서 강원도 거기서도 이제 동해시까지도 이제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KB 시세 기준으로 이 통계를 봤을 때 강원도의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도 작년 말 대비 4월까지 4.2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원도 동해시의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해시에서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는 총 1,443가구였습니다. 2019년 766가구 대비 무려 88.38%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죠. 같은 기간에 강원도 전체 76.2%의 그 거래량 증가 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춘천시에 이어서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이죠. 또 올해로 넘어와서도 3월까지 작년에 275건보다도 100건이 더 많은 375건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이는 등 강원도 그리고 동해시의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미분양 가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가 지난해 2월에 633가구에서 올해 3월에는 단 한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려 99.84%가 감소한 것이죠. 예,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선호 현상이 강원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을 살펴보시면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비중이 전체 48.7%로 전국 43.8%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거기에 5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의 비율이 9.1%로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이죠. 이 와중에 고급 브랜드를 달고 있는 신규 아파트가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출시가 된다, 분양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해자이, 이 자이 브랜드인데요, GS건설이 속초와 강릉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단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고속도로와 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까지 2시간 내외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된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동해시에 자이 브랜드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대출이나 청약 제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강원도는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자유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양 진행 경과에 있어서 충분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지난해 동해시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157가구가 전부였던 상황인데 올해로 넘어와서 동해자이를 비롯해서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부터 동해역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 KTX 동해역이 작년도 3월 개통을 했죠. 그로 인해서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과거에 무궁화호죠.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해서 서울과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실 때보다 한 2시간 정도는 더 단축이 된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도로망까지도 최근에 개선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약 40분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172.8km를 연결하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과의 왕래 그리고 광역 교통망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요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해시 인근의 공인중개사의 말인데요,
최근에는 동해시에 지역 내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외지인,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도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기존 그 오래된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내 실거주 수요에 타지에서의 투자 수요도 어느 정도는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초에 앞서서 분양이 진행이 됐던 속초 디오션 자이를 보더라도 분양권의 실거래가 최근 한 달 평균이 6억 원을 넘기는 수준이고 최고가는 8억 원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의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짐작했던 그 가격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아마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동해자의 입지를 보시면은 동해고속도로 동해 IC와 함께 그리고 KTX 동해역 모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가깝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7번국도와 인접해 있어서 타 지역으로 광역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에서 약 150m 거리에 한 3, 4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은 북평중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해시 내에서도 이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신흥 주거 지역으로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학교가 가깝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해 자유무역 지역이 인근에 있죠. 한국석유공사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주요 기업체 또 동해시청이 인근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직주근접 수요도 한번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상업시설, 편의시설까지 밀집해 있어서 뭐 계속해서 주거 선호도는 이제 높은 지역으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동해자이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차후에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예, 초등학교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는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가격 얘기하셨는데 예. 여기가 8월 분양이다 보니까 아직 분양가 정보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좀 비교할 만한 정보가 있나요? 예, 그 초등학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중학교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네. 것이고 초등학교도 상당히 네. 상당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약 15분 정도 이동한 네. 위치에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강원도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90명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1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좀 멀리 서울보다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지역차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네.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은 지난 5월에 분양을 진행했던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KCC 브랜드가 되겠네요. 34평형 분양가가 3억 3,790만원에서 3억 4,310만원 이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해 자이의 분양가는 이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약간 높아질 수 있는 정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대략 한 3억 중반 정도의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속초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동해시에 신축 아파트가 많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미 좀 안정된 활성화된 그 시장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속초에 이미 이제 분양을 이루었던 속초 디오션자의 분양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분양권 실거래 가격, 속초 디오션자이가 6억 3,550만원까지 평균 거래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와 동해시는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의 그 가격의 차이가 있죠. 속초가 당연히 더 비쌉니다. 속초 대비 동해시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6억 3,550만원에 대략 한 75% 적용을 해보시면은 4억 5천에서 7천 정도까지의 차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억 중반에 뭐 분양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후에 실제 입주 이후에 아파트 시세는 4억 중반 정도, 약 1억 원 정도의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속초가 6억이라는 말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가는 8억 이상도 나왔습니다. 제가 평균 거래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서울의 신축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와중에 뭐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11억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전국적인 가격 수준의 한 단계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의 미래 10년 국가 철도망 계획으로 수도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강원도까지 이 도시의 확장, 개발에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이 지방 원거리에 있어서 뭐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셨던 그런 곳들이 광역교통망의 이제 개발과 실제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뤄낼 것 같고요. 그중에 강원도 동해시도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